텅 빈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마트엔 가족들뿐인데 매우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심지어 말 대신 수어로 대화를 하네요. 아까 보았던 비행기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막내는 다시 가져옵니다. 가족들 몰래 막내를 챙겨주는 첫째 딸 리건.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신발도 벗었네요. 장난감 소리에 놀라는 가족들. 아빠 리는 미친 듯이 막내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렇게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막내를 잃은 가족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리는 매일 주파수를 바꿔가며 구조 요청을 보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내 에블린은 임신을 하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생활에 적응하였는데요. 음식은 쪄서 먹고 세수는 수건을 받치고 살살. 식사할 때의 그릇은 나뭇잎을 사용합니다. 아들 마커스의 실수로 큰 소리가 나버린 상황. 리가 재빨리 불은 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너구리를 보고서야 안심하는 가족들. 한편 청각장애가 있는 딸 리건의 보청기를 만들고 있는 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은 여전합니다. 다음날 리는 다니는 길목마다 모래를 뿌려둡니다. 한편 에블린의 출산도 코앞인데요. 조용히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리는 그래도 안 된다며 어제 만든 보청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리는 토라져버린 리건을 뒤로한 채 마커스와 길을 나섭니다. 방에 돌아온 리건은 새로운 보청기를 반신반의하며 착용해보는데요.
조금씩 들려오는 소리,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저것 짐을 챙기며 나갈 채비를 합니다. 한편 강가에 온 리아 마커스. 한편 에블린은 지하에서 빨래를 마친 옷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참혹하게 사망한 시체 옆에서 넋을 잃은 노인을 마주칩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양수가 터져버린 에블린. 진통을 조금씩 느끼며 출산을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며 가족들에게 위험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는 무사했고, 리는 지하실로 이동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리건. 그때 보청기에서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하고 이에 괴물은 고통스러워하며 도망갑니다. Where are they? I'll find them. She's smart. She'll have found a place. I could have carried him. 에블린은 막내를 잃었던 날 자신이 안고 가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I was carrying the bag, but my hands were free. You have to stop. If we can't protect them, who are we? You will protect.
지하실까지 점점 차오르는 물. 마커스는 동물 창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괴물은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리의 희생으로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괴물을 처치하였으나 소리를 듣고 다른 괴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괴물에 대비하는 리건과 에블린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소리에 반응해 공격하는 괴물을 소재로 한 영화 Quiet Place. 영화 감독은 아빠 역을 맡은 배우이며 아내도 실제 아내입니다. 영화 장르는 공포 스릴러였지만 나름 따뜻한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